번째 주자 정해 주십시오. 승태 씨가 지금 벌써 물 한 통을 다 마셨거든요. 오프닝인데 승태 씨 나옵니까? 아, 누가 나옵니까? 잔디 중에 잔디, 금잔디. 아, 찐잔디. 제가 먼저 나가요. 좋습니다. 야, 멋있다. 너무 그 금잔디 씨에 대해서 같은 무대도 둘이 같이 서봤기 때문에 누구와 무대를 섰을 때 내가 이기겠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너 나와. 너 나와. 갑니다. 갑니다. 출발합니다. 저거 가짜, 가짜 금 아니야? 나 진짜 금. 뭐라고요? 예?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 아니죠? 짜갈이잖아요. 짜갈이 아니에요. 아니,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도금도 아닌 것 같은데. 은가은 너 나와. 은가은 너 나와. 안 되겠어. 내가 진짜 금이에요. 안 되겠어. 금과 은의 대결. 아니, 특별히 뭐 은가은이 형 지목한 이유가 있어요? 워낙 강한 분이. 아, 저한테 자꾸 이거 가짜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 은인데 진짜 저희 둘이만 금이에요. 예, 예. 금잔디. 저 진짜 금이. 금이네. 진짜 금이라니까요. 진짜 근데, 가짜 맞죠? 근데 저 아, 진짜 금이구나. 누가 봐도 지금 자갈 소리가 나요. 그랬어요. 이런 이 정도면은 목이 좀 무거워야 되는데. 근데 가볍다. 너무 비었어요. 예, 금값이 비싸니까. 예. 이게 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예. 와, 오늘은 그 은가은 씨가 금잔디 씨 머리도 또 오마주하고 나왔습니다. 아, 어, 그래요? 아, 네. 어머. 네. 아, 맞아요. 아, 네, 어머. 감동이다. 아니, 승태 씨는 뭐 없어요? 오늘 뭐 금잔디 씨 위해서. 머리 뭐. 정도 잘라야죠. 아, 금잔디 씨. 아니, 이게 몸에서 나는 거래요. 네, 맞아요. 이게 몸에서 나는 거래요. 털이에요, 털 대신 이게. 보세요. 아, 하나, 둘, 셋. 아! 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죄송해요. 예. 네. 되게 징그럽게 나네요. 예. 자, 이 정도로 진심으로 오늘 가요제에 나왔습니다, 두 분이. 네. 자, 이제 선곡을 네. 들어보고. 자, 승태 씨. 전 오늘 레전드님의 시치미라는 곡. 시치미!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떤 노래인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치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작사 평론하는 분께서 지금 나온 대중 가수 가요 중에 이 시침이라는 가사는 정말 세월의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노래이다. 최고의 작사가 된 노래이다라고까지 큰 칭찬을 해주셨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표현하려면 정말 신승태 씨 같은 그런 한이 있는 탈영조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이제 부담되네요. 자, 그리고 은가은 씨. 네. 저는 포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어서 선배님 노래 중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애교스러운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호라바나? 아니요. 바나나 차차 트로트라고. 아, 맞다. 바나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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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레전드님도 놀랬습니다 지금. 저 이 노래 부를 줄은 몰랐어요. 선곡에서 놀랬어요. 네. 은가은 씨 바나나 차차는 이건 완전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불렀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모두 모이야 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시침이 대 바나나 차차. 누가 먼저 합니까? 누가 먼저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후! 후예요? 바나나 차차를 먼저 보겠다고요? 아, 듣고 시침이 부르기 쉽지 않은데. 아니, 바나나 차차 잊혀진단 말이야, 시침이가. 바나나 차차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어떡해. 자, 은가은 씨의 무대부터 확인합니다.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후 을어머님 바나나 나야 진짜 많아 어머님도 차차 을아버님 바나나 나야 사주세요 아버님도 차차 오 기르면 기기 차라 차차차 먹으면 힘이 으라 차차차 할머니도 yeah. 할아버지도 모두 모두 모여라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그칠 랄랄랄랄라 차차 반나나 차차 반나나 차차 다그칠 랄랄랄랄라 후 노란 노란 반나나나 예 너무 예뻐 다같이 차차 오라버니 반나나나 예 힘을 내요 모두 다 차차 오 기르면 기기 차르 차차차 먹으면 힘이 으라 차차차 도련님들도 아가씨들도 모두 모두 모여라 반나나 차차 반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반나나 차차 반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후 귀여워 귀여워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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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반나나 차차 반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후 오케이 오케이 자 점수 봅니다 응가의 점수 점수는 오 응가의 점수 점수도 오케이 점수는 오 3점 실패 차차 93점 실패 아니야 몰라요 아 다음에 오늘 점수 잘 나오는데 아, 은가연 씨, 잠깐만요, 잠깐만. 은가연 씨. 잘했어, 잘했어. 아, 점수 듣고 글로 가면 어떡해. 예, 심사 듣고 가야지. 아, 예. 예, 예. 자, 바나나 사차. 자, 오늘 가요제 첫 번째 기준 점수가 됐습니다. 93점.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트에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 어머, 어머, 어, 잠깐만, 나 몰랐어.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어떡해. 어, 왜? 아니 불이 들어오긴 하죠. 뭐 하는 거예요? 아, 불이 들어와요. 들어오긴 합니다. 은가은 씨의 무대를 보고 하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이러면 금잔디 씨가 다른 분들에게 만약에 다 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기회에 한번 네. 판단해서. 나 지금 어머 나 지금 완전 빠져 음악에 빠져갖고. 네. 자 어떻게 들었습니까? 진짜 당황하셨어. 정말 제가 부른 것과 너무 달랐어요. 다르고 그냥 아이들만을 겨냥한 노래가 아니라 네. 모든 대중들이 같이 부르기 쉽게끔 만들어주셨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술 점수를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하트 누르고 까먹었어요. 아, 너무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아, 예. 저기 근데 노래 중간에 퍼포먼스를 약간 포장화해서 장민호 씨와 태연 양이 바나나 하나를 뚝딱 한 걸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봤어요. 어, 너무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랄랄랄랄라 차차 반나나 차차 반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가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어 뒤에 네. 지금 어 지금 하나 다 먹었습니다 뚝딱뚝딱 자 은가은 씨의 바나나 차차 트로트가 93점을 받고 하트는 못 받으면서 네. 자 첫 번째 무대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은가은이야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생마 신승태가 뜨는데 야 점수 보고 약간 자신감 올라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자 좋습니다. 무대 준비해 주시고 승태 씨, 아우 내가 볼 때는 가요제마다 단단히 준비해요, 승태 네. 씨. 네. 아 오빠 시키면 잘 부를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파이팅! 피는 꽃도 지고 마는데 잘한다 바람에 등 떠밀려 가는 인생은 한 줌도 안 되는구나 신승태 무심한 저 세월은 눈치도 없이 시침이 떼고 가는데 한
한 번 왔다 갈 길인 걸 못하러 왔어. 뜨내기 손님이더냐. 야속하다 원망을 말자. 세상사 별거 없더라. 비는 꽃도 지고 마는데 바람에 등 떠밀려 가는 인생아 한 줌도 안 되는구나. 무심한 저 세월은 눈치도 없이 시침이 떼고 가는데 한번 왔다 갈 길인 걸 못하러 왔어. 뜨내기 손님이더냐. 상사 별거 없더라. 아, 예. 야 속하다 원망을 말자. 사는 게 별거 없더라. 야생마 신승태 씨의 노래. 렛츠고. 야생마 신승태 씨의 무대. 자, 98점. 98점이에요. 어, 나 맹군 줄 알았어. 와, 속하다. 98점을 받았습니다. 하트도, 그리고 하트도 뚫어왔습니다. 하트 안 까먹었어요. 단단히 준비하셨네. 이게 사실 그 장민호 씨도 이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저도 불렀죠. 저도 이제 쉬운 노래 아닙니다. 이 시치미는 남자들이 부르기에 어려워. 아주 어려운 노래 중에 한 곡이에요. 야. 들어서 알겠지만 다 이야 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거 도전하다가 맹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 갈 뻔했네. 하늘에서 눈이 와. 눈이 와요. 네, 넘어갈 뻔한 거를 우리 잘 잡았습니다. 자, 어떻게 들었습니까? 정말 좋은 작품은 어느 가수가 부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신승태 씨가 부른 시치미는 너무 진짜 신승태 씨 곡 같았어요. 갖고 곡을 가지고 노는 그 맛이 정말 조미료가 아주 예쁘게 쳐지는 그런 맛을 내줬고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엎드라 이것만 좀 안 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말을 좀 덜 탔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께 나온 거예요. 말을 너무 탔어. 맞습니다. 너무 울었어. 너무 울었어. 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네. 모릅니다. 자, 승태 씨 들어가 주시고요. 아, 너무 잘했다. 잘했다.